또 이렇게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됐어. 아, 갑자기 또 이렇게 확 왔어. 뭐가 너무 둘이 오랜만에 아니, 영산을 많이 다니니까 기운을 받은 거 그러니까 사람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아, 얘 봐봐. 아 형 진짜 아 잘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. 고마워요 형. 아. 어 진짜요? 언제든지 저는 괜찮습니다. 작가, 작가님들한테 제가 명함을 어 명함 명함 나... 네, 어 명함 명함 나... 네, 자. 아 왜 받는 얘 명함을 왜 네가 받아 못 받아 아, 어, 승윤이 형 많이 바빠져서 요즘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승윤이 형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하는데 어, 나 놀랐어. 항상 제 걱정 먼저 해주시는 거 알지만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. 저는 승윤이 형이 오히려 몸 관리를 더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화이팅입니다. 보면서 되게 막 어, 남다른 감동을 느꼈던 게 승윤 씨도 신인은 아니잖아요. 제2의 전성기 같은 게 이제 오신 거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다시 이번에 복귀를 해가지고 무대를 하면서 소중해요?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죠. 너무나 소중하고 저도 이번에 스케줄이 많아지니까 링거. 링거를 맞는데 이 맞는데도 행복하더라고요. 어, 뭔지 알아요. 네. 근데 처음 링거 맞을 때는 그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딱 맞고 있으면 힘든데 머릿속으로는 아 이게 연예인의 삶이구나. 사진 찍었어. 이런 적 있어. 이런 적 있어. 찍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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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찍었어. 사실은 이제 뭐 이승윤 씨까지는 그렇지만 매니저들이 부지런한 매니저들이 일이 엮여지는 건 맞아요. MBC 돌아다니다 보면 현석 씨도 이제 얼굴이 아니까. 그렇죠. 피디님도 어 현석 씨? 승윤 씨 요새 뭐 해요? 뭐요? 나와줄 수 있어요가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요. 그렇죠. 어색하지가 않고. 그렇죠. 실제로 제가 이제 화장실 가고 현석이 혼자 있었는데 나왔는데 어느 분이랑 뭐 얘기를 막 나누고 계신 거예요. 네.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분이 드라마 캐스팅 디렉터. 근데 현석이를 알아보고 이승윤 씨 매니저시죠? 드라마를 시작하는데 이승윤 씨 뭐 카메오 출연 같은 거 할 수 있냐? 바로 섭외가 이루어지고 어머 어머 드라마 나오는 거예요? 아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물어봐 주더라고요. 현석이가 그러니까 제 매니저인 줄 아니까 그래서 현석이도 보더니 그런 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수많은 시민 배우를 봤는데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그냥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정말 되게 좋은 편이래요. 정말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신인 배우들보다도 마스크가 누가? 강현석 씨, 네, 이승윤 씨가요? 아, 본인이 아, 강현석 씨가 제니가 아니라 현석이가. 아 나도 미안한 씨. 감독님이 짧게 하려고 중간을 좀 날렸어. 나도 안 되잖아.